아, 사실 뭐 좋은 말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했던 얘기처럼 우리가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왜 하는지, 또 어릴 때 정말 간절하게 야구했을 때 다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야구를 하고, 뭐 가족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놓치고 가고 있는데, 물론 매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스스로가 한 번만 그거만 딱 생각합시다. 오케이? 예. 단순하게 합시다. 무식하게. 예. 그냥 기본적으로 예. 하나 둘 셋 한번 하고 갑시다. 아, 예. 그게 합시다. 그게 하나 둘 셋. 아! 내 머리 깎아라. 내 머리 깎아라. 많이 들어보자. 삼성도 그렇고 뭐 요즘 대부분의 구단들이 다 좀 많이 생략을 하는 추세입니다. 1루 땅볼, 1루에서 접전, 세이브! 김영웅이 빨랐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세이브! 김영웅이 빨랐습니다. 다시 풀카운트. 바깥쪽 변하고 박병호는 끌려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공 타격 왼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타구가 깊숙하게 흘러갔습니다. 구자욱이 2루에 도착했습니다. 3&1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투투 변하고 타격 높이 떴습니다. 2루수 뒤로, 2루수 뒤로. 아,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어요. 2루 주자 구자욱이 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애매한 코스에 떨어지는 박병호의 1타점 적시타. 이제 구자욱 선수에게 빠른 공 이루타를 맞은 이후에 자 지금 타구로 깊숙하게 가는데요. 눈치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안타. 김현준 2루까지. 김현준의 2루타. 자 바깥쪽 변화구를 건드렸습니다. 그린 땅볼.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C. 때립니다. 구자욱의 타구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결국은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구자욱. 6대2 이제는 넉점차. 때립니다. 강민호의 타구 오른쪽 깊숙한 위치. 자 안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김원건이 홈으로, 구자욱도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강민호의 2타점 적시 1루타.
높은 공을 타격했습니다. 김영훈의 타구다. 오른쪽으로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동점입니다. 삼성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연이트럼 너퍼 김영훈.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옆을 뚫어냅니다. 이재현의 안타. 2루 주자 이성규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역전. 이재현의 역전적 시타. 삼성 라이온즈가 5회 말에 6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7대6으로 뒤집었습니다. 변하고 타격 3루 안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2루 주자 이성규가 홈으로. 이재현 또 한 번 적시타.
김현주 1루역 빼냅니다. 어, 1루까지 가네요. 2루까지. 2루까지. 1루에서 스윙. 주자 3루 상황 구자욱. 걷어 올렸습니다. 외야로 높이 뛰어 보냅니다. 뒤거리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이스가 잡고 3루 주자 김현준이 태그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추가하는 구자욱. 바깥쪽 공을 밀어쳤습니다. 김민원의 타구. 좌익수 앞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정. 잡아내면서 원아웃. 이번 공은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으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0대 6. 5점 차를 뒤집은 삼성 라이온즈.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는 승리였습니다. 줬잖아요. 맞네, 맞네. 이거 왔잖아, 그래도. 오늘 바로 자른 거예요? 방금 됐는데 그냥 잘랐어. 한번만 잘라. 땡기지 마라. 다 보인다, 렌즈로.
감사합니다.